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진짜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알든 모르든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완전히 돈에 환장을 한 것 같습니다. 조국 펀드가 수백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설립 때부터 우회 상장을 계획했다는데요. 이 과정에 불법과 불법과 불법, 탈법과 편법 이런 게 싸그리 다 동원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여러분은 보시게 됩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이 이날 확보한 코어링크 PE 프라이빗 에쿼티의 2016년 당시 내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사모펀드 설립 구도 운영 계획, 구도 제안 이런 내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코어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코스닥 상장사 한 곳을 200억 원에 비상장사인 현대 기아차 1차 밴드를 1000억 원에 인수하고 두 회사를 엮어버리면 제법 규모가 커지죠. 엮어서 우회 상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코어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2017년 8월 블루코어 펀드로 비상장사 웰스 CNT를 인수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코어 밸류업 1호 펀드를 이용해서 코스닥 상장사 A1N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A1N 지금 현재는 WFM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서 그친 게 아니고 실제 모든 것을 액션으로 다 옮긴 겁니다. 이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요. 눈이 튀어나오고 뒤통수가 뜨뜻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도둑놈입니다. WFM 이거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지금 주가 완전히 내리박았습니다.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종이 쪼가리 되기 전에 빨리 파셔야 합니다. 원래 정치인 테마주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 테마주는 이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치인 테마주로 한몫 잡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이거는 꾼들만 하는 거니까 빠지세요. 이런 데 끼었다가는 패가망신합니다. 코어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 내부 문서에서 서울교통공사, 자 드디어 서울시 나옵니다. 박원순 나올지 몰라요.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한 공공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프로젝트에 1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와이파이가 바로 중국 화웨이 기술일 겁니다. 이건 거의 확실하게 제가 데이터를 연구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화웨이 기술을 쓸 때입니까? 우리나라 기술 더 좋은 기술을 얼마나 많은데요. 5G 하는데 중국 화웨이 거 자꾸 쓰다가는 우리나라 보안 정보 다 틀립니다. 우리나라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국으로 막 넘어갑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행위입니다. 서울 지하철 타실 때 지하철 안에서 되도록이면 통신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화웨이 거잖아요. 중국 거잖아요. 화웨이가 바로 중국의 군사 부분, 중국의 군사 정보 부분 여기에 합작을 하고 또 정보를 교류하고 심지어는 화웨이 기술자가 중국 국방부로 가기도 하고 육군으로 가기도 하고 공군으로 가기도 하고 화웨이 있으면서 화웨이 근무하면서 막 파견되고 국방부나 육군, 공군, 해군 이런 데서도 화웨이로 막 넘어오고 하면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 정보가 얼마나 귀한 정보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자기 개인의 것이 설마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모임은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제공하게 되는 이런 정보들을 모으면 한국 시장 공략 법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보안 체계, 한국의 정보 관리 체계 이런 게 싸그리 노출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후 코어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와 업무 위임 위탁 계획을 맺은 PE사가 등장합니다. PE사가 주도한 컨소시엄, 이걸 PE컨소시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PE컨소시엄이 지난 2017년 9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이 계획도 실현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무섭습니다. 이 상황을 도표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될 텐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여기서 다행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4월에 PE컨소시엄이 기술이나 비용 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낌새를 챙겨줘. 이거 걸려들다가는 죽는구나.
서울시에 누군가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4월달에 이미 조국과 같이 가다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외에도 이 문서에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에 익성 관련 회사와 익성이라는 회사가 또 나옵니다. 관련 회사와 주식 스와프, 주식을 서로 바꿔먹는 거죠. 주식 투자 등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꾼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꾼 아니면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실제로 지난 2016년 레드코어 밸류업 1호 펀드로 익성의 3대 주주에 올라갔다가 펀드를 청산했습니다. 이게 지금 좀 복잡하게 보이실지 모르는데 제가 도표를 확대해 놨거든요.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3호 펀드, 여기서 중국 하와이 기술을 이용한 공공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프로젝트 서울하고 1,500억 원짜리입니다. 단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를 실제로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겠다가 아니고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1차 밴드를 우회 상장하거나 투자를 해서 이것도 끌어들여가지고 밑에 있는 한국 앱솔, 익성 관련, 기타 관련 업체 등의 주식 스왑, 지분 투자 또는 인수 이런 경영을 하게 됩니다. 이 코스닥 회사를 이용해서. 이 코스닥 회사요, 지금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빨리 주식 파십시오. 혹시 가지고 계시면 있으면 곧 거래 정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종이 쪼가리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얼마입니까? 1,500억, 200억, 1,000억, 이거 봐도 2,700억인데. 이거 다 모으면 돈이 꽤 되죠. 몇천억, 수천억이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자금 돈, 이 출처 어디서 난 겁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6천억 원을 여기에 쓴 겁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지만 정확히 그거라면 더 골 때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친중 정책이 이 돈으로 말미암았을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당은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대표이사는 이상훈이라는 인물이지만 실질적인 경영 소유자, 이 사람은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100% 정확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 조국의 오촌 조카가 싹 이 일을 다 합니다. 이상훈 씨는 보험하던 사람이에요. 보험하던 사람은 이 정도 핸들링 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꾼들의 세계를 알아야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의 오촌 조카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전업 주식 투자자인데다가 주식에 대해서 책도 썼던 전문가입니다. 초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이 꾼들은 자칫 잘못하면 감옥 담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구속돼 버립니다. 이 꾼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을 하는, 정당한 일을, 합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꽤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마 조국의 오촌 조카는 그렇지 않은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 꾸려나가는 게 굉장히 어설퍼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밝지만 실무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배터리 회사가 들어온다 하면 이 배터리 기술은 확보하지도 않고 일단 터뜨려가지고 주가부터 올려놓습니다. 이거 큰일 나거든요. 이러다가 기술을 확보 못하면 바로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주식 사기가 됩니다. 주가 조작이 되고 주식 사기가 됩니다. 이런 겁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간땡이와 실력을 갖춘 사람은 조국의 오촌 조카 외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책도 쓴 데다가 우리나라 실세 중의 실세, 대통령의 오른팔인 사람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적하고 현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단기순 손실이 1억 897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2017년에는 7,446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사실상 자본 다 까먹고, 자본 다 까먹은 상태를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잠식이 먹어치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본을 다 먹어치웠다, 이제는 자본금도 없다 이런 회사가 되어 있던 것에서 2018년에 53억 3,500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 회사로 투여됩니다. 53억, 이거는요 지금까지 출처가 안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회계학 용어로는 자산 수정 이익이라고 하는데, 누군가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냥 자산 수준 이익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뭉칫돈 53억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거 조국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만약 뇌물이라면 조국은 53억 정도 되면 한 10년 이상 살아야 될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겁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이 무슨 부어가지고 배 밖으로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간이 코끼리만 해진 것 같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 53억을 쳐넣어가지고 30억 흑자에서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 이것이 흑자가 하나 있어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이 회사는 대단한 흑자를 내는 회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만약에 53억을 안 넣고 숫자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바로 구속입니다. 이거는 분식회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허위공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구속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추진했던 일들을 보면 수천억 원이라는 자금이 소요되죠. 그 출처는 또 어디입니까? 이 사람입니다. 조국의 오촌 조카. 이 사람이 조국의 부인 정모 씨를 통해서 이모라는 아까 보험하던 사람, 그 사람하고 연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설명드립니다. 사실은 조국이 조모 씨, 그러니까 오촌 조카를 통해서 이 오촌 조카가 명의만 보험하고 있는 사람 그냥 잡아다 놓은 거죠. 불러다 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 6천억 원의 투자 의향서 MOU가 체결되던 그때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있으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 6천억 원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누가 썼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건 밝혀진 바가 없어요. 돈이 6천억이면 흔적이 남게 마련인데 아마 안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만약 안 들어왔다면 이거는 쇼죠. 이건 사기입니다. 100% 사기에 걸립니다. 돈도 안 들어왔는데 또는 돈도 안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 돈은 어차피 없으면서 중국 사기꾼 하나 데려다 놓고 사진 찍었다면 이건 완전히 사기죠. 하여튼 무섭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면 다행이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남이라고 한국당의 전 의원이 있습니다. 전 의원, 의원 시절에는 자고 좀 알고 지냈는데 이 사람이 당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WFM, 아까 주가 보셨던 그 회사입니다. WFM과 웰스 CMT의 합병 목적은 WFM의 정관상 사업 목적인 2017년 11월 웰스 CMT의 정관과 똑같이 변경된 데 대해서 확인이 된다.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 정관을 서로가 똑같이 마찰하는 거죠. 정관 바꾸는 거는 주총 한번 열거나 하면 금세 바꿔버리니까 아무 상관, 그렇게 어려운 행위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형적인 기업 인수합병의 과정으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다 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비상장 회사인 웰스 CNT 회사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2017년 8월 액면가 500원짜리 전환사채를 40배 튀깁니다. 40배. 2만 원으로 튀겨가지고 발행을 합니다. 자, 한쪽은 상장사, 한쪽은 비상장사. 비상장사가 우회상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의 자본가치가 높아지게 되니까 미리 한 20배 튀겨먹자 해가지고 500원짜리 전환사채를 2만 원에 발행합니다. 야, 돈 욕심 대단하죠? 이후 주식 작전 세력이 더 욕심을 부려서 주식 가치를 올려놨는데 이쪽의 주식 가치를 올리면 이 전환사채 가치도 따라서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조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환사채를 뻥튀기 하는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머리들입니다. 참 머리들 좋아요. 사기 쳐먹는 데는 머리가 이렇게 천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80배, 100배 이런 뻥튀기가 되고 있습니다. 80배, 100배로 뻥을 튀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김용남 전 의원이 증언합니다. 이때 이같이 요 회사와 요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될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은 조국 일가가 된다 이겁니다. 참 돈 벌기 쉽네요. 참 허탈합니다. 전환사채가 뭔지 참 궁금하시겠죠.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주식으로 바뀝니다.
돈 빌려줄 때는 사채로 빌려줬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조건이 맞으면 이것을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주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전환사채 살 때는 2만 원이다. 주식이 그때 3만 원 한다 그러면은 3만 원짜리 주식이 더 나으니까 전환사채권을 행사하겠죠. 이렇게 해서 3만 원 튀게 먹고 자기 본전 2만 원 반가이 하고 만 원을 벌게 되는 게 이게 전환사채입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전환사채를 뻥이요 하고 튀겨가지고 무려 40배로 튀겨가지고 2만 원을 받아먹고 현재 진행형으로는 80배, 100배, 와, 안땡이가 이렇게 크네요. 이렇게 튀기고 있습니다. 튀겨가지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거든요. 막 튀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비상장사, 아까 상장사가 있고 비상장사가 있다 그랬죠. 비상장사의 주주인 조국 일가가 대박을 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가 불법이 의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계통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면 좀 깝깝할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으세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상식인 사회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듣고 안 되시면 또 한 번 더 들으시더라도 이건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국이란 사람이 진짜로 간이 큽니다. 이건 사회를 상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회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려면 보통 사람 간땡이는 못합니다,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바로 감옥 문 열어놓고 하는 비즈니스인데, 감옥 문 활짝 열어놓고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요? 조국이 하네요. 오촌 조카를 시켜서 조국이 했겠죠. 일단 이거는 검찰 수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검찰보다도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게 나을 겁니다. 특검에서 이걸 다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들이 이런 주식이나 경제, 회계 이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다 파고 들어가면은 이건 그냥 단순한 형사상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조국이 늙어서 허리 꼬부라질 때까지 있어야 될 정도로 이건 큰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그 또 있는 것을 또 방송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